자,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간에 열심히 하셨는데 그 실력을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 발휘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신은 합격입니다. 많이 떨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시험장에 나올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 자신감 갖고서 평소에 봤던 거 거기 다 답을 찍으세요. 여러분 화이팅! 자, 1년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열심히 하시다가 좀 게으른 필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 결과만 나왔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아는 거 빠른 속도로 반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합격률을 좀 더 높이셔야 되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합격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강의실에서는 서로 보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부동산 공법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한 게 있습니다. 쫄지마 공법. 절대 쫄지 마세요. 쫄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넣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머릿속에 새로운 거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가지고 계신 것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